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조차 사용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드신 율법조차 사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끌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돌아보면요, 지난주에 그 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육적인 죄.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혼동을 하고 착각을 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내 삶을 점점 개선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성도를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도덕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도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라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그 핵심이 그겁니다. 성도는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에서 개선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보고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로 나눠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선을 강조하면 할수록 더욱더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가는 게 답인데, 교회반 그러겠습니까만, 특별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다, 모든 곳이.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야기하면 할수록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내용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과 전혀 반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반대로 나가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의를 외치거나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타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절 봐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또는 그럼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까? 내가 법을 지켜가려고 사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나가서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도 중에 누구 하나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선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라고 누가 묻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대로 된 설교는 설교를 다 듣고 그럼 착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고 아우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아우 게으르지 말아야겠구나, 아이고 효도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보강해가지고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를 속마음을 휘집어내는 것인지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선생, 그럼 당신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죄를 유발한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이 악하다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죠. 율법이 악합니까?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밑줄로 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의 율법이,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자연적인 그 도덕과 선 모든 걸 다 말합니다. 다 포함돼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악된 걸 드러내기 위해 주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삼성제일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뭘로 사용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사용을 해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럼 의로워졌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선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 안 하죠. 내가 뭐가 의롭습니까?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자비를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입으로는 입을 열었다고 해서 돈이 듭니까? 무슨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게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따불따불따불 거리는데 무슨 선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입으로는 나는 죄인이죠, 나는 아주 쓸모가 없는 놈이죠 라고 하면서 다른 못된 놈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너한테 그렇게 살지 마,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과 10범인데 여러분한테 가서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죄인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나보다 죄 짓고 더 살고 규모 없이 살고 정신 없이 사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정의롭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의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의인 되려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되면은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는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도 한때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존재였어요. 봅시다. 7절 중반절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 말씀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바울이 옛날에는 법을 깨닫지 못 알았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죠. 왜?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학자였으니까, 율법학자였으니까. 이전부터 율법을 알았는데 9절에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해 내가 살았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우리 성도는 잘 읽을 중요한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떻느냐? 그 율법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나고,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 진짜 알면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율법을 많이 공부해요. 많이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너희보다 배나 더 율법을 많이 하고 배나 더 율법을 지켰다고 크게 자부심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눈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등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녀석들을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율법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자기 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지키는 자들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게 되면 자아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으면,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근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 죄는 살고, 즉 내 몸에서 죄가 막 드러나고 나는 죽어요. 야,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뭘 해도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이래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고,
육신자나 거짓된 성도들은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기 등등해지고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경고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 너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여서 너의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안 선한 겁니까?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했죠. 그 목적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칼을 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평가할 바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바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뭔가 좀 하고,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하지 않는 사람은 쟤는 수십 년 교회 다녀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 평가할 바에, 왜? 그 마귀의 도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는 그 율법이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어디서나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반듯하게 사는 것, 지키면서 사는 것, 할 만한 도리라고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으로 이미 구분해버려요. 그러나 로마서 3장을 봐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율법을 알고 이렇게 산 겁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니. 그 다 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다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딱 써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불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성도를 제외한 다가 아니라 다 그냥 누구다 정대훈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다 이분이 탁 써놔요. 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정대훈이도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정대훈이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도 없고 정대훈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정대훈이는 속임을 베풀며 정대훈이 입술은 독사고 독이 있도다. 여러분 독사라고요. 독사. 누가 독사가 아니라 내가 독사란 말입니다. 근데 독사가 입술에다가 빨간 립스틱 바르면 예쁩니까? 독사가 뭐 화장하면 예쁜가요? 그런데 우리는 독사의 주제에 뭔가 선을 좀 행하고 뭔가 윤례를 지킨 다음에 자기가 선하다고 머리를 똑 듭니다. 왜? 자기가 의로운 사람 목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을 든 다음에 옆에 누가 왔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목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목을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독사의 소리처럼 휙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안다고. 조금 자기가 사회의 비리를 안다고. 머리를 들어서 휙휙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툭툭 내뱉는 거예요. 야, 그게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율법과 선함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과 선함의 도구를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율법에 의하여 관하에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게 더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아,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도구가 아니고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주고 내가 어떤 나쁜 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가 어려워요. 뭐냐?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어나니. 무슨 말이냐 이게? 율법을, 우리들이 율법을 말하고 선을 말할 때, 쉽게 말합시다, 선이라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느냐, 그 선이라는 것을 타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담은 선악과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딱 제가 한 5개월 동안 외국을 다녀오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고 5개월 후에 만납시다. 그렇게 딱 인사한 다음에, 그러나 이 강대상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강대상 밑에 서랍은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건 꼭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제가 딱 광고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저 강대상이 뭐가 있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율법을 딱 이야기하면 하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 바랍니다 떨어진 사이에 여러분 죄가 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평상시엔 교회를 안 오다가도 이제 제가 딱 외국 갔더니만 교회를 오는 거예요. 탁 하면서 그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저기에 뭐가 있길래 이러면서 안 돼 목사님이 보지 마라 그랬어. 이 보면 안 돼. 내 마음 왜 이런 마음이 생겨?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딱 와가지고 다음 주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간 날부터 오는 날까지 혹시 이 서랍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호기심은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은 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우리 목사님이 열어보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오기 전날 밤에 몰래 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메롱 써있어요. 근데 너 열어볼 줄 알았다. 이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열어보지 마라 그런 말을 법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열어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죄를 발생시키려고. 아들아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것은 스마트폰이 뭐가 재밌길래 막 이러면서 더 죄를 극도로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열어보지 마라, 아들아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사춘기 소년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막 TV 보다가 어릴 때도 나름대로 그 시간 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15분이니까 16분에 17분에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딱 15분, 30분 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내가 지금 5시 15분이니까 30분까지 TV를 보고 내가 30분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 마음에 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28분에 어머니가 공부해라 그러면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는 명령을 내려준 순간 나 공부하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인성들입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독사와 같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라 선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이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좋은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 반감이 생기고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고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맞이하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을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 때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도록 해줬어요. 아담 때는. 왜? 아담에게 그랬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율법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원래 아담 때는 율법을 지키로 말하면 생명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다. 이제는 그게 뭡니까? 율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선을 말하면 말할수록, 조건을 말하면 말할수록 거야 사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당신이 나한테 그 마음을 살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다 당신이 나한테 충족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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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올 때는 딱 남편이 내가 들어올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도 손 만지고 얼굴도 화장도 해놓고 남편이 오도록 기다리고 밥은 어떻게 해놓고 다 정해놔봐요. 그럼 어때요?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사망이죠. 그래서 조건이 많고 율법이 많고 선함이 많고 오히려 그곳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저는 청소를 잘 못합니다. 청소를 잘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약간 병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데 어떻게 하면 수저도 딱 각을 맞춰놔요. 수저도 딱, 슬리퍼도 딱 각을 맞춰놔요.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저는. 걷지도 못하겠어요, 걷지도. 걸었다 그러면 지적입니다. 야, 그거 저기 슬리퍼 좀 잘 놔두고. 내가 봤을 땐 정확한데 그 사람 봤을 때는 각이 약간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선을 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는데 세상과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데가 없을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선을 타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거고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인다. 밑줄 그어봐요. 나를 속인다. 이게 이제 이게 8절 이게 이제 달라요.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몰랐었는데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나를 속이고가 핵심이에요. 나를 속이고. 방금 전에는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왔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를 속인다. 또 이게 이제 무엇이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보십시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그런즉 선함이 그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느냐? 이렇게 대답하도록 바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선한 행위가 나쁜 거네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설교하게 되면 그럼 선한 행위라면 죽겠군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11절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죠, 선한 것이 기회를 삼아서 나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속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선하면 안 되겠냐? 그럼 착하게 살면 안 되겠군요? 착하게 사는 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죄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를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데 사탄이 만약에 우리에게 분을 심어주면 우리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사탄이 나에게 분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뭘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분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면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근데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그 정보를 듣고 분을 내는 것은 정대훈 속에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책임 없어요. 사탄은 정보를 주고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정보를 줍니다. 근데 정보를 줄 때 뭘 주냐, 처음에 뭘 줄까요?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자꾸 줘요. 자꾸 우리 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인지를 자꾸 심어주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내게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 나타나 그랬죠. 하나는 남을 향해서 하나는 내 죄를 향해서 두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근데 불신자는 100% 남을 향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정대훈 이게 정이야 이게 선이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의 도리는 이거야 라고 계속 정보를 받으면 내 눈에 대기업 사장이 딱 보여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바름인지 그것을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대기업 사장이 딱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분노가 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지네들만 돈을 많이 벌고 중소기업을 핍박하고 우리 사람들 다 쪽쪽 빨아먹는구나. 분이 나기 시작해요. 그겁니다. 사람을 분이 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이 나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선함, 정직, 정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돼버려요. 이게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봅시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기고 있었는데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서 600명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거기 어디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 밥토라 하나 안 나요. 600명이 따라다니는데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건한 주일날 좀 뭐하지만 거짓대. 돈이 어디 있으며 후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윗만 믿고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들 거짓됩니다. 그런데 용맹해서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광야에 딱 있으니까 광야에 6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울의 정규 군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해적질하고 산적질하고 있는 이 도적대들이 요 다윗이 그 벽이 쳐져가지고 요 다윗을 넘어서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원하진 않았는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쪽에 있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은 배고프고 있고 그래도 자기들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좀 걷어가거나 밥을 좀 걷어가지고 자기를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밥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왜? 밥 달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산적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하니까 밥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들이 주면은 그냥 뭐 얻어먹고 말면 말고 뭐 쥐새끼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무슨 설치류 싸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지역에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근데 그날이 염소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날이에요. 추수. 목동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한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많은 음식과 또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니까 좋은 음식들을 가득 해놓고 다 양털 깎은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한탕 벌일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2차 저차 하니까 우리도 또 밥 좀 다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가 25장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2절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여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야.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보십시오. 두 개. 대기업 사장이죠. 부자고 완고하고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보면은요, 자기만 탁 얻어쳐먹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못한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아, 추수 때가 왔구나. 광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하를 보냅니다. 2차 밥 좀 달라. 10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다 듣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이게 뭡니까? 다윗이 뭐하는 놈인데 지 아버지 이새가 뭔데 아버지까지 욕을 해버려요. 아버지까지. 자, 이 정도 하면은 이 나발은 나발 돼야죠, 얘는. 그렇죠? 뭐 차마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큰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왔다. 이게 뭐냐면 요 근래에 사울로부터 도망다닌 놈이 있더라. 그래. 이게 정확히 뭐냐면 다윗이 뭔 놈이고 이새가 뭐며 내가 듣자 하니 거짓대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놈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그 자기가 다윗이라는 군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때문에 600명 때문에 외적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정도 말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돕고 싶지만 우리도 이번에 흉년이어가지고 이 양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얼마 남지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야, 뭐 잔치집에 거지가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되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곁에다 200명 남겨놓고 400명 데리고 칼 차고 올라갔습니다. 참을 수 없죠. 여러분, 이 정도 아버지까지 욕을 해버리는데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산적에 한 번도 침입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다윗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이제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아내가 이 다윗이 온다는 소리 듣고 급히 떡이랑 고기랑 포도주랑 가져가가지고 다윗 앞에 탁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나는 그 사람을 광에서 지킴으로 하나도 손실 없게 했는데 내 손이 그 녀석이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선한 일 했는데 걔가 나한테 악으로 갚는구나. 그렇죠.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한 놈이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내가 차라리 벌을 받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다윗이 칼을 딱 차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26절에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뭡니까? 원수 갚는 일입니다. 친히 원수 갚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았어요. 그렇죠? 아비가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이 지금 말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 뭡니까? 다음에 왕 되면 이 나발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남편, 여러분 남편 뭐 별로 안 사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나발 때문에 당신 이름이 먹칠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 죽인 걸로 인해서 당신 왕권이 흔들거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여, 화내지 마시고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다윗은, 다윗의 마음 뭐냐, 이 나발이라는 자가 부자인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나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선이고 나발은 악이에요. 다윗은 선이고 나발은 악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마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바로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선하다, 나는 선하고 저 대기업은 악하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기업을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가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큼이나 마귀는 여러분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좀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32절부터 나와요. 32절 34절까지인데 다윗이 아비갤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적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아비갤은 뭐라 하냐면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너가 하나님 보내신 자. 너가 하나님 보내신 자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선을 강조하는 사람은, 선을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을 집어넣어서 분노를 갖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잠도 보겠습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에서요 정말 이분들이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의를 외쳐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도덕입니까? 평신도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 우리 성도도 마음에 불 붙여요. 근데 그것을 목회자가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나가서 우리가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묻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묻고 싶어요. 진짜 기도해 봤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상황 똑같은 방식으로 분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무슨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발을, 정말 나발은 나빠요. 나발은 나발 나름대로 나쁘고 다윗은 나름대로 악을 행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럼 나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십시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아마 이름이 나발이니까 포도주를 막 나팔을 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함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다윗이 정의를 이루려고 칼로 개를 친 게 아니라 나발 자체가 나쁘니까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저는 많은 젊은 성도들이 이걸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직접 자기가 보수하고 직접 자기가 나가서 스트라이크 일으켜야 나라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경거망동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니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도 일반 사람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윤리로 말미암아, 선을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로 치달았던 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39절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나님 내가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정의감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절 7장 11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해석이 맞다 그러면, 제가 지금 로마서 7장 오늘 해석이 맞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틀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시대에 등불이 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고 하면서 길에서 분노로 우리 했던 일들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그들이 틀렸든지 제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다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복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불신자가 외치는 것에서는 진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들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이 그들의 외침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을 외친다고, 정의를 외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다윗처럼 왕이 되든지 아니면 법정 스님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스님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해서 정의를 외칠 수 없어요. 보통 왜? 왕이 되기도 어렵고 검사가 되기도 어렵고 뭐 총장이 되기 어려워요. 다 어렵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나 권력자를 욕하면 돼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사법시험 패스 안 해도 되고 장관 안 돼도 되고 국무총리 안 해도 되고 대통령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스스로 정의로워지려고 남을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고 이게 인류의 사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지옥이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좀 더 읽겠습니다. 11절에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죄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으로 나를 심히 죄되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함으로써 내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은 지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당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공산당은요 시작이 뭐냐 그러면 저 타락한 왕권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한 우리 농민들이 연대해가지고 저 악덕 기업주들 몰아내고 우리 잘 살아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악을 몰아내고 선으로 살아보자, 이게 공산당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죽여요. 왜? 선으로 사람 판단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야 죽여야 돼요. 감옥에 가든지. 이거 우리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못 차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 율법 안에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나만 공격하면 돼요. 그 계명은 내 죄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 가지고 대기업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 월급 한번 줘봤냐? 맨날 너희들 월급만 받았지 않느냐? 근데 기업체 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력자가 그럴 수 있어? 저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대기업 사장은 대기업 사장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엘의 아내 나발을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듯이 악한 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데려갈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식의 의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내 정의감과 세상의 정의감이 갓나 틀리나 똑같아요.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으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